안녕하세요. 림파에게 물어봐. 림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림파에게 물어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무료 패턴, 이번 주 무료 패턴이 어떤 디자인인지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좀 보여드려볼게요. 뒷부분은 레글런으로 되어 있고요. 날개가 달려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카라는 플랫칼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레글런이 없어요. 이렇게 프리센스로 와서 여기서 연결되게끔 하면서 윗부분에는 라인이 어깨서부터 라인을 넣었어요. 자, 카라는 이렇게 플랫칼라랑 같이 이렇게 이제 밴드를 넣어서 카라가 잘 붙게끔 했어요. 이렇게 카라도 잘 붙게끔 했고 이렇게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스냅이라든지 단추를 넣어주시면 되는 플랫칼라 레글런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간절기 때 만들어 입으시면 굉장히 잘 입으실 수 있는 이번 주 무료 패턴이에요. 이번 주 무료 패턴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요. 공지사항 잠깐만 알려드리고 수업해 볼게요. 자, 공지사항은 뭐냐면 저 림빠가 드디어 먼 곳에 계신 분들도 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만들었어요. 예정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스타트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여기로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철칙을 만들었어요. 가격은 싸게. 두 번째는 실력 향상은 무조건 할 수 있도록 숙제 검사를 계속 해오는지 푸시할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만든 옷을 제출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거예요. 온라인 수업이니까 대충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왜? 저 림빠가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보다 더 푸시를 하면서 잘 이끌고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5개월에서 6개월, 한 7개월, 1년 뒤에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직접 패턴을 떠서 내가 공제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어설프게 여기저기 가서 옷 만드는 거 찌끔찌끔 하지 마세요. 저 림빠가 확실하게끔 제 수업만 잘 들으시면은 100% 여러분들이 노치드 칼라 쫙 만들고 자켓 만들고 뭐 레글런 만들고 다 패턴 직접 떠서 만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잡지책이든지 쇼핑몰이든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내가 직접 패턴을 떠서 내가 봉제를 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분은 바로 지금 수업을 참여해 등록하시기 바래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숙제와 품평에 작품만 잘 낸다고 하면 6개월 뒤면 여러분들은 프로가 돼 있을 거예요. 옷 만들기 프로가. 에? 거짓말! 6개월 만에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림빠? 저 림빠가 확실하게끔 얘기해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실력 있는 분이 되게끔 도와드릴게요. 오늘 림빠에게 물어봐는 뭐죠? 림빠 다리미 선택하는 법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거 같아요. 가정용 다리미를 사야 될까요? 공업용 다리미를 사야 될까요?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미는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며 관리를 해야지 오래 쓰면서 좋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낱낱이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가정용 다리미는 이동이 편리해요. 자, 그런데 단점은 연속 스팀이 좀 약해요. 연속 스팀이 약하고 무게감이 좀 가볍다 보니 원단이나 옷을 다릴 때 꾹 눌러주는 힘이 좀 약해요. 반대로 공업용 다리미는 이동이 불편해요. 물통이라는 아이를 걸어놓고 어딘가에 걸어놓고 막 해야지 돼요. 자, 그런데 무게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서 불편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리미는 무게감이 있어서 내가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나만 줘도 무게감 때문에 잘 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리미를 자주 쓴다 그럼 무조건 공업용 옷 만들 때 조금 써요 라고 하신 분들은 가정용을 쓰시면 돼요. 자, 가정용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가정용은 어떤 다리미를 써야 되나요 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비전력이 높은 것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는데
연속 스팀이라든지 그런 열을 가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소비 전력이 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싼데 적당한 수준의 소비 전력이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다리미를 샀어요. 그 다음에 꼭 사야 되는 게 다리미 신발이에요. 가정용에도 이렇게 신발이 있어요. 다리미 이 신발이 있는데 이 신발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미들이 기스가 나요. 이게 뭐냐면 다리다 보면은 눌러붙는 경우가 있죠. 막 폴리 같은 경우는 눌러붙어서 막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지면 와 이거를 수세미로 막 문질고 이러면은 이 안에 세라믹으로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지면은 그때서부터 열이 더 굉장히 강한 부분 부분 이게 골고루 강하지 않고 부분 부분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미를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 다리미 신발을 하나 이렇게 신발을 하나 딱 신겨주시는 거예요. 다리미 신발을 이렇게 신겨줄 때 공업용도 마찬가지로 다리미 신발을 꼭 사서 다리미 신발을 넣어야지만 열 전달이 바로 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거쳐서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옷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달라붙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미를 샀다 그럼 다리미 신발도 사야 된다. 자, 다리 신발도 샀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다리미를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리미에 석회가 끼는 경우가 생겨요. 석회가 끼는 경우가 생기는데 석회가 끼면 스팀이 지금처럼 안 나오는데 이럴 때 특별한 기구가 있어요. 지금 아무데도 안 파는 이 기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리미 구멍을 청소해 주는 건데요. 끝에 철사 같은 거에 이 뭐라 그럴까 솔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구멍을 넣었다 속속 뺄 때마다 석회가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요. 구멍이 굉장히 잘 뚫리긴 했는데 보실래요? 스팀이 아까하고 완전히 틀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린 길에 굉장히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다리미 신발을 하다 보면 신발도 오래 사용하면 끝부분이 이렇게 기스가 나요. 이럴 때 열 다리미 양말, 그러니까 다리미 양말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다리미 양말로 이렇게 끝에 테이프를 붙여줘요. 그리고 끝부분을 다 제낀 다음에 붙인 다음에 가위로 모양을 대고 자르세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주신 다음에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앞에 부분 스팀이 좀 필요하면 구멍을 좀 뚫으셔가지고 스팀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앞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스팀을 구멍을 굳이 내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튼튼하게 붙인 다음에 다리잖아요. 그러면은 테프론이라고 요 원단 소재가 이 테이프의 소재가 테프론인데 굉장히 잘 나가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뜯었을 때 잘 뜯어져요. 자, 이렇게 다리미를 구매해서 청소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면서 자, 저립반은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